자, 네가 안아봐. 네가 바라고 바라던 아이니까 잘해봐. 난 보기만 할게. 내가 못할 줄 알고? 공태경 그 자식보다 백만 배는 잘할걸? 아빠랑 같이 하느라? 야, 우연도 어떻게 해야 돼? 아니, 처음이니까 알려줘야지. 네가 잘못 안아서 그래. 목 받치고 편하게 기대게 해줘야지. 아,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. 그래도 울잖아. 왜? 아, 왜 또 우는데? 기저귀 갈아줄 때가 됐나 봐. 자, 가방 안에 기저귀 들었으니까 직접 갈아봐. 기저귀? 소파보단 침대에서 가는 게 더 편할 거야. 얼른 들어가 봐. 왜? 왜긴. 네가 애엄마잖아. 어떻게 좀 해봐. 손이고 옷이고 애똥 다 묻었다고. 네 애똥이야. 그게 더럽니? 야, 오연두. 공태경 씨보다 백만 배는 잘할 거라며. 태경 씨는 눈 감고도 기저귀 가라. 넌 두 눈 뜨고도 못하겠다는 거야? 아이씨. 고생했어. 오연도 어디가? 어디 가냐고. 너 분유 탈 줄 알아? 아니. 이유식이 뭔진 알아. 아, 몰라. 네가 하늘을 돌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? 기저귀도 못 갈고 분유도 못 하고 이유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을 키울 건데? 그거야 방법이 다 있지. 당장이라도 베이비시터 부르면 되잖아. 베이비시터? 그럼 넌 뭔데? 아빠라면서. 네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데? 아이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야. 네가 정말 하늘을 돌볼 준비가 됐는지 잘 생각해봐. 그 준비가 됐을 때 애도 보여달라고 요구해. 갈게. 야!